코디 폰세 이구째를 끌어당기면서 아, 오른쪽으로 네. 오른쪽으로 담장 때립니다. 김하성의 위치 김하성이 3루로 옵니다. 홈으로 다가옵니다. 홈에 승부 홈에서 아웃. 아,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합니다. 네. 슬라이딩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간 것 같은데요.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. 자 김하성 선수의 발이 홈플레이트를 스치고 지나갔느냐 아니에요. 네. 슬라이딩은 훨씬 좀 빨리 갔거든요. 한중간 볼이 들어왔습니다. 역시 예. 안 놓치네요. 잘 칩니다 정말. 네, 원볼이었지만 김하성 선수를 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른 볼로 갈 수밖에 없었는 거거든요. 예. 보시죠. 아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다른 각도 보시겠습니다. 지금 무릎으로 공간을 막았었거든요. 아, 예. 아 무릎으로 지금 공간을 막았어요. 사실은 저렇게 막으면 안 되는데요. 왼 다리로 완전히 예. 막고 있었는데 다른 각도 혹시 그 사이로 볼을 받기 전에 지금 완전히 막았고 예. 들어서 예. 예. 그것도 이제 그 사이를 좀 파고 예. 들었습니다. 기관적으로. 왼손으로 홈터치가 예. 예.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이 화면이 뭐 도쿄돔에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, 김하성 선수는 발로 지금 막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. 막았지만 그 사이로 지금 예, 손이 먼저 터치 들어갔거든요. 오, 아웃으로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서 중계판에도 잘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. 예. 여기가 태그가 안 됐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예. 예. 태그가 안 됐는데 예. 지금. 자, 다시 보시죠. 김하성 선수의 왼손이 홈플레이트를 잘못하면 여기서 태그가 안 됐기 예, 때문에 태그 이루어지지도 예, 않았고 김하성 예. 아웃 콜이 났지만 김하성 선수가 베이스를 그 밟았죠. 예, 밟았거든요. 예, 예. 이 각도로 보면은 김하성 선수의 왼손이 그렇습니다. 지금 홈플레이트를 완전히 닿았잖아요. 예. 태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